お元気ですか。구독하기한번만눌러주세요개얼봉아전화하지말라미친개까치라네여보세요여보세요010-5128 K야여보세요인집제가전화할게요제가전화할게요보통안된다고야근데인직이진짜사라졌냐여보세요여보세요최고야이씨최고야잠깐만네1위최고예이세기번호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페이스북에죄송합니다아번호빨리주라고이새끼도개답답하네진짜아저도인성나올것같거든요저인성나올것같은데5초안에번호안주시면이분넘어가겠습니다5초4초3초2초1초땡시발벌레새끼보냈어요시발벌레새끼꺼져다음부터계속공개할게요왜왜지레님이야깜짝이야왜지레인줄알았다근데아예뻐아나이사진보고왜지레인줄알았다깜짝놀랐다어이사진진짜예쁘다착해보이고뭐사진왜이렇게많이왔어 K형 솔직히누군지모르는데진심너무예쁜분이다물어보면되지시청자분들한테시청자분이분누구예요와허리얇은거봐이분누구예요누군데요이분좀약간홍콩배우처럼생겼다이분누구예요이분이분반서진아니야나반서진그분얼굴알아조정화라고조정화검색해봐야되겠다아먼안문숙이에요얼짱조조정화없는데조정화없는데아뭔김봉준이에요도회지그분아니잖아도회지아니야이분이분좀약간이렇게좀예쁜공룡처럼생겼는데이분도아니잖아아이분이무슨인순이에요제발요
서울 사는 18살이요. 이거는 생, 아! 니 겉보기 교육 때 보낸다. 생얼 사진 보내지 마라. 아, 장난이고 귀엽습니다. 네. 귀엽습니다. 오빠 팬이에요. 아, 뭐. 이쁘죠? 아니요? 아니, 뭔데요? 아니, 어딜 봐서 이게 이쁜데요? 아, 안 이쁩니다. 아, 극혐. 아, 극혐. 아, 극혐. 연주 사진 보내지 마세요. 팬입니다. 연주 사진 보내지 마세요. K 형님, 저 평가해 주세요. 근데 이게 개극혐이다. 사진 보낸 거 보여드릴게요. K 형님, 저 평가해 주세요. 와. 야, 아무리 여자들한테 돈이 먹힌다고 해도 네 얼굴로는 아니야, 이 새끼야. 근데 나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아, 너는 가운 사진 보내지 마라. 조폐기 전에. 귀여워. 경직, 묵직. 귀여워. 이분도 뭔가 착하게 생겼다. 근데 누나, 미드 실합니까? 옷이 너무 떠 있는데? 옛날 내 여자친구 같은데? 아, 이런 사진 보내지 마시라고요. 예? 이런 사진 보내지 마세요. 존나 모델 같네. 이런 사진 보내지 마세요. 이런 사진 보내지 마세요. 저 마카오 여행 갔을 때. K오빠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제가 15살밖에 안 됐어요. 맘 같아서 별풍 왕창 쏘고 싶은데, 그럼 K오빠 방송 열심히 하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야, 이분은? 네 사진 바닥 찌그러졌네. 포토샵 그만해라. 포토샵 안 했어요. 저내 동생이 사진 찍어주 원본이야. 야, 급식들 사진 보내지 마라. 홍콩이 난다. 핸드폰 바꿔서 사진 날라가고 이런 사진밖에 없네요. 텔레마케팅 하는 22살입니다. 오, 텔레마케팅이 그 뭐야? 휴대폰 매장에서 일한다는 말이지? 뭐야? 뭐야? 이 사진이 제일 낫네. 야, 근데 니 존나 큰갑다. 근데 이거 스티커 좀 치워주면 안 되냐? 다단계라고. 아, 그래? 뭐야, 이거 개 잘생겼네. 이거 누구야, 이거? 존잘이네. 아, 이런 사진 보내지 마시라고요. 이런 사진 보내지 마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수진이 이쁘지? 이분 이쁘다.
난 이렇게 요즘 착하게 생긴 얼굴들이 너무 좋다니까. 아, 뭔 체크카드 긁어 요즘 조용히 하세요. 예. 역삼동 시절 K로 넘어가면 정지당합니다. 뭐야? 야, 돼지 양 살배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것 같다. 인정? Fire cannot kill a dragon. 아, 내가 이분한테 너무 실수인가? 돼지 양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말랐네. 뒤돌아 있는 건가? 뭐지?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쭈블링님께서 25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형, 아까 페이스북 조정화님 도용 나왔어요. BJ 정화님이시고. BJ 정화도 누구야? 잠깐만요. 아까 그, 뭐야, 그 누군지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봤던, 응? 뭐야? BJ 정화? 꽃정화. 아닌데? 누군데? 뭐야? 그, 석이나 그 사진이 뭔지 보내봐라. 광어 먹고 싶다. 이 세계 뭐 사진 한번 보내고 잭스하자. 쭈블리님 25개 감사합니다. 아직 복귀를 안 하셨죠? 25살 스포츠 모델 대회 나가는데 응원 받고 싶습니다. 뭐야? 철군데? 와, 몸 존나 좋다. 저 운동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철구 개귀엽게 생겼네. 저 철구 개귀엽게 생겼네, 진짜. 섭외하자고. 근데 이건 존나 너무 살인범 같이 생겼어. 무서워. 무서워. 대구 사람이에요. 야, 고개 똑바로 해라. 목 아프다. 그래, 나는 요즘 이렇게 착하게 생긴 얼굴들이 너무 좋아요. 귀여워. 이쁘네. 이쁘네요. 자, 시청자분 누가 제일 예쁜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의정부산 22살입니다. 저번에 전화 데이트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물첫 번째 컵. 첫 번째 컵을 쓰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C 팬이에요. 방송 보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착하게 생긴 얼굴도 진짜 많다. 그냥 닥치고 스튜디오즈라고? 일단 기다려봐라. 뭐야, 이거? 아, 하지 마라! 오빠, 저 아프리카 BJ예요. 오빠, 나살 뺐어. 오빠, 저 아프리카 BJ예요. 오빠, 나살 뺐다. 와, 이 뭐야? 닮았네, 진짜? 와, 이 센스 보소? 개쩌네, 진짜? 팬이에요. 평가 좀 해주세요. 근데 봉준이 이때 왜 이렇게 많이 말랐냐?
봉준아, 지금 뭐 게이머분들이랑 여행 다니고 있다던데, 네가 이랬기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가? 형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아, 진짜 인지기 팬분들 사진 보내지 말라고. 아기내기 3 인지. 시청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마해줘라고 사진이 왔는데 존나 섹시하노. 근데 이 영화배우 이 형아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아, 추천받을 만한 사진이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예쁜 분. 김기훈, 별난괴, 별풍 터졌어요. 와, 만두개! 아, 또 지랄하지 마라. 이거, 이분이 만약에 내 방송 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진짜 네 아들 한다. 뭐라는 거야? 아, 무슨 이런 분이 내 방송 봐요? 예? 아까 그분이라고? 잠깐만, 밑에 뭐라고 적었지? 아, 피팅 모델 손윤주다. 여기 들어가 봐라, 개쩐다. 잠깐만요. 저 아프리카 미친놈이거든요. 좋았어. 제가 이분 섭외하겠습니다. 우리 팔지 말라고? 뭐 이럴 때 팔아야지 뭐 언제 파냐? 좀 조용히 해보세요. 뭐야? 이런 남자친구랑 사진 보내지 마서 진짜 팹니다. 남자친구 머리 스타일 싫어해요? 존나 유승범이네. 전남 광주 18 여자입니다. 아, 야, 개극혐. 아니, 요즘 그 누구야? 그 설리가 요즘 애기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사진 찍지 말라고. 18살이면 나는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10살이면 10살에 맞게, 15살이면 15살에 맞게, 20살이면 20살에 맞게, 30살이면 30살에 맞게. 설리가 진짜 요즘 애기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전남 광주 18살입니다. 아, 뭐 18살들 다왜 이래? 쥐 잡아먹었나? 진짜 니 우리 할머니 앞에서 이러고 있었으면 니 진짜 입술 다 뜯겼다 임마. 근데 얘는 귀엽네.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케이니 팬이에요. 저보단 유승옥님이 이쁘니 봐주세요. 근데 유승옥님이 예쁘긴 한데 그 우리 동석이 형이랑 사귐으로써 여자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습니다. 남자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동석이 형이랑 만난 네, 전화 이상 해보시고요. 저희는 못고십니다. 그분 아니라고? 아, 그분 예정아라고? 잘 몰라요.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몰라요, 저. 남 연애사에 관심이 없어요.
대충 들은 거 그냥 티 얘기했어요. 저었나 패고 싶노. 폐쇄요. 실수했다고요? 미안해요. 유성우 누구야? 입을 털지 말라고요? 아니 저티 저었나 패고 싶노. 입 털어서 먹고 사는 미진인데 왜 그러세요? 서울 사는 21살입니다. 키 저었나 패고 싶노. 아, 닥쳐라, 개 씨발 새끼야. 얘도 착하게 생겼다. 키 저었나 패고 싶노. 얘 진짜 자연 인정? 오, 예쁘구만. 키 저었나 패고 싶노. 예쁘구만. 야, 사진 존나 많이 와 있네. 한장 보낸 사진은 공개 안 할게요. 팬이에요. 오? 오. 오. 야, 좀 약간 연예인 닮았다, 연예인. 맞지? 오. 좀 약간 아프리카 애들이 좋아하게 생겼네. 아프리카 애들은 좀 약간 성형 안한 얼굴 좋아하거든요. 독일 사는 27살 캐순이에요. 오! 바이올린 하시는 분! 야! 야! 니, 내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라. 내 동생 28살. 야, 얘한테 궁금한 건 대학을 어디 나와서 독일을 갔는지 궁금하다. 내 동생 알아? 난 말야, 네가 참 좋아. 근데 다리 존나 이쁘네. 제 친구랑 알던데. 아, 그래? 넌 어느 대학 나왔어? 내 동생을 어떻게 아냐고? 야, 음악 바닥도 좁다던데? 저는 부산에서 끝났어요. 오, 근데 독일 유학 갔으면 너 집에 돈 많겠다. 아버지 뭐 하셔? 물어봐도 되지? 근데 진짜 가끔 뭐 미친놈 같다. 말투 자제하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임마. 키 저었나 패고 싶노. 전기 관련된 사업 하세요. 오. 혹시 오빠나 남동생 있니? 아, 저 검찰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뭐요? 왜요? 뭐요? 누야, 알겠다, 얌. 귀엽나? 아니, 저는 꿈이 큰아이라고요. 예, 아시겠습니까? 저는 꿈이 큰아이라고요. 광어회 같이 먹자 해봐 패기 전에. 닥치세요. 와, 이분도 예쁘다. 이분 좀 약간 1초 내가 여자 연예인을 잘 몰라가지고, 1초 누구 연예인 누구 닮았는데? 오, 눈 진짜 예쁘다. 나 1초 손예진! 아, 뭐, 육지담이에요. 진짜 과학 개질이네, 진짜. 저거 팬다, 진짜.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인지기 팬들 자꾸 사진 보내지 마세요. 캐릭 체인지! 아, 이거 뭐 자꾸 하지 말라고요. 피부과 스폰 받을 때입니다. 아, 이런 거 진짜 보내지 마시라고요! 봉준이지. 전신사진은 뒷모습으로 할게요. 하지 마세요. 뭐야, 이거? 고양시 17남입니다. 얼평 좀요.
아, 저 급식 개극혐 진짜. 니는 좀 심하다. 어제 일어난 실화입니다. 오, 씨발, 마음 아파. 어우, 이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만 보면 아실 텐데, 어우, 마음 아파. 어우, 마음 아파. 제 여자친구예요. 뭐야, 봉준이. 실수하지 마라. 오빠 너무 귀여워요. 전북 사는 02년생입니다. 야, 도대체 02년생이 몇 살이에요? 가서 방학 숙제하라고! 아니, 나 여자가 누군지 몰랐지. 나 이렇게 작은 사진을 보는데. 미안해요. 감스트가 얼마 전에 그 뭐야 저랑 동기라고 얘기해서 제 방송에 감스트 팬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저 지금 미녀 찾고 있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나 이런 눈 좋아하는데 좀 약간 그 고양이 같은 눈 있잖아. 오, 이 사진이 제일 이쁘다. 이 사진이 제일 이쁘다. 안녕하세요. 21살 제 여자친구인데 K 팬이에요. 오, 뭐야? 선글라스 끼니까 갑자기 개 존멋대는데? 뭐야 이거? 이 뭐야? 선글라스 끼니까 갑자기 개 못생겨지는데? 이 뭐야? 실화냐 이거? 꼬시자고? 아유 됐다 임마. 팬이에요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건가? 야, 넌 이렇게 입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냐? 이제 여자들은 보면 알 텐데, 이 안에 패드 있다, 인정? 제가 좀 아프리카 젖문가라서 미안하다. 좀 약간 모양 보면 알거든. 이 양쪽에 패드 있다, 인정? 근데 얘 몸매 좋네. 귀엽게 생겼네. 와, 근데 이거 이렇게 오늘 스튜어디스 미만 잡으로 끝나는 건가? 와, 이 여자 누구야? 100% 도영이긴 한데, 왜냐면 그전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100% 도영이긴 한데 이 사진 누구야? 아 이게 무슨 코코예요? 코코님이 더 이쁘지. 페북스타 김나희라고? 아 씨발 아프리카 페북스타 왜 이렇게 많은데? 김나희. 김나희 검색하겠습니다. 이분이야? 와 좋아요 4,800개? 야, 팔로우가 28만 명인데? 나랑 그때 싸운 사람. 아, 이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이야. 아, 얼굴 빨개졌다. 왜 싸웠냐고요? 자, 이렇게 비슷한 내 그런 사진 거였어요. 보낼까? 전신 3장으로. 조용히 해보세요. 이런 비슷한 일이었어요. 내가 방송 중에 사진을 봤는데, 이 김나희님 사진을 보낸 거야. 근데 애들이 도영이라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존나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방송 중에, 아까 전에 내가 페북스타한테 쪽지 보낸 것처럼, 남친이랑 헤어지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쪽지를, 캡처해서 저격을 하셨지. 글을 올리고.
아니, 페북스타고 팔로워가 28만 명이면 자기한테 좋다고 하는 사람 존나 많을 텐데. 저 저격당해가지고. 그때 페북에서 욕 존나 쳐먹었어요. 그걸 왜 저격했냐고? 저니까. 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좋다고 막 그럴 텐데. 비율질이죠.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봉준이야? 그래, 맨 처음에 내가 봉준이 방송 봤을 때 이렇게 말랐었다. 와, 근데 정복 입은 꼬라지 봐라, 진짜. 까오보소. 아우, 더러워, 진짜. 아우, 더러워. 야, 이건 비키니 사진이야, 아니 뭐냐? 탑 입고 사진 찍은 거구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천 1500개, 2000개까지 스무스하게 빠르게 달리죠.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 1000, 2000, 3000, 4000분 정도 보십니다. 추천과 즐겨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모바일부터 화면 터치 하면 다시 오른쪽에 따봉 마크, PC부터 오른쪽에 따봉 마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추천 2000이 금방 하잖아. 코코시 극혐이라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근데 코코님 정도로는 안 받아요. 왜 그러세요? 자, 모바일부터 화면 터치하면 오른쪽에 따봉 마크, PC부터 오른쪽에 따봉 마크, 네 분만 누르면 됩니다. 너만 누르면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은 소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2000 넘었다고? 이렇게 살짝 빼면 이거 누르면 2100대 있거든요. 또잉? 아, 진짜 한명 모자라네. 감사합니다. 예, 제 방송이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라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K 저었나 패고 싶노 두번 패고 싶노. 자, 일단 2부 얼굴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 사진. 그리고 거울 보고 찍은 전신 사진. 아니, 뭔또 환불이에요? 아니, 괜찮구만. 아니, 형님들, 저희 이런 여자 못 꼬셔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추천 환불이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급하게 다른 사진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 자두누나 어서오세요. 잠깐만. 광어야, 급식한테 맞아보자. 니 진짜 개첨한데, 씨발 새끼야. 투유이너 어서오세요. 형, 가져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보내지 마라, 이거. 이거 진짜 보내지 마라. 이거 진짜 보내지 마라, 이거. 딱 봐도 뭔 건지 알겠구만. 보내지 마라, 이거. 근데 이거 이후에 표정이 존나 웃겼는데. 잠깐만. 아씨. 부산 사는 22살 여자입니다. 얘도 매력 있게 생겼다. 저거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얘도 매력 있게 생겼다. 포스 극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도 예쁘다.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아, 이제 이런 사진 보내지 마세요. 아, 진짜. 존나 꽃 하나 달아주면 진짜 지랄 발광하는 년이네. 동네 미친년. 아,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존나 귀엽게 생겼노. 자두 매니저 달라고 그랬다고? 채팅 한번 쳐보세요.
사진 두장 보냈어요. 귀여워. 귀여워. 아, 진짜 인치기 사진 존나 보내네, 진짜. 초심 찾아요. 어우, 진짜 개극혐. 극혐 인정? 개극혐. 은혜 안녕. 진짜 개극혐. 저희 커플인데 잘 어울리나요? 둘다 여자야? 좀 약간 둘다 여자필인데? 다 나와. 장난입니다.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제 친구예요. 야, 니 친구 사진을 왜 보내냐? 뭐야, 이거. 야, 근데 오늘 솔직히 스튜어디스 미만 좀 약간 잡이긴 했다. 그지 않아요? 나는 이분도 예뻤던 것 같고, 이분도 예뻤던 것 같고,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이분도 괜찮았고, 다시 보자고.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도깨비 방영해서 아쉬워요.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분이 스튜어디스. 아시아나. 존나 착하게 생겼죠? 이 사진이 제일 개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 미만 잡이야? 진짜 이분 미만 잡이야? 오늘의 우승이라고? 자, 마지막 5분만 더 사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 아니, 내가 이분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하신 분, 마지막 사진 받습니다. 5분. 도용 아닌 거 사진 보내달라 그래야지. 내가 지금 카톡 보냈어. 전화 준 줄. 도용 아닌가 사진 보내달라 그래야지. 이분이랑 일단 통화하도록 할게요. 아, 발레! 야, 발레분 이름이 뭐지? 잠깐만. 발레. 발레. 뭐야, 이분도 이쁘네? 이 사진 못 보고 넘어갔다. 좀 약간 그뭐 꼬북이 닮았다. 아이, 배꼽을 왜 봐요? 좀 조용히 하세요. 발레 어디 갔지? 얘가 훨씬 더 이쁘다고? 진짜? 나이 사진이 인정하는데 나머지 두개 사진이 너무 좀 급식같이 나와가지고. 그 왼쪽 오른쪽 투표하지 뭐. 왼쪽 오른쪽 투표하지 뭐. 근데 이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카톡에 있는데 답장이 없어. 그리고 발레. 야, 발레 아까 이름 기억하는 사람. 진짜 IQ 200 넘음. 발레 이름 기억하는 사람. 없지? 왼쪽이 진리라고? 투표로 하자, 투표. 근데 왜이 왼쪽에 스튜어디스 분 전화 안 주지?
야,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 나오는 분, 그 뭐야, 카톡 좀 주면 안 돼요? 아직까지 보고 있으면? 나 발레 그분 못 찾겠네. 발레랑 아까 박한별이라고 얘기했던 분. 발레랑 박한별. 아, 이 새끼 탈모라고 존나 지랄하네, 진짜. 닥쳐라. 거울 안 보다? 집이 정오 있어, 정오. 아, 못 찾겠다. 잠깐만. 마지막 5분 남았다 그러니까 이분들 갑자기 사진 보냈는데 잠깐만요. 진짜 몸매 1등 1등하다. 21살 박찬희입니다. 좀 착하게 이름까지 보내주노. 예쁘세요. 저요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아, 아까 발레 이분. 발레. 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니? 저그 사진 보낸 누구? 사진 보내준 사람 중에 누구? 저그 승무원복 입고 있는 저 어? 승무원 아니고 항공과 학생이에요. 아, 항공과 학생이야?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3살 항공과 다니고 있는 최윤희입니다. 최유미 항공과 23살. 어디 산다고요? 사는 곳은 광주요. 광주. 경기도 광주 아니면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일단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키는 65고 몸무게 49요. 키165, 몸무게 49. 근데 일단 전신 사진으로 봤을 때 진짜 골반이 개쩔더라고요. 인정? 근데 전신 사진 이거 말고 다른 사진 없습니까?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여름에 친구들이랑 놀러 안 다녔어요? 그런 사진을 좀 보내기가 그래서 에? 그런 사진을 좀 보내기가 그래서 아니 그런 사진이 왜요? 그런 사진 얼마나 겨울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따뜻하게 되고 그럽니까? 여보세요? 네? 예, 알겠어요. 비키니 사진 얘기 안 할게요. 남자친구 있어요? 네, 없어요. 왜 남자친구 없어? 우리만 보고 비밀로 할게. 못 만드니까 없어요. 아, 못 만드니까. 좀 약간 학교 다니고 공부한다고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이 없는 건가?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비키니 보여달라고 존나 찡찡거리거든요. 한마디 아, 해주세요. 비키니 없어요. 비키니 없어요. 아, 비키니 없어? 네, 없어요. 근데 이 사진 봤을 때 이제 골반이 개깡패라가지고 진짜 좀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네. 하여튼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후보에 올라가실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 혹시 그 인증사진 있잖아요. 뭐 얼굴에다가 K라고 적어서 네.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아니면 종이에다가 K라고 해서 본인 얼굴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신사진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네, 다른 거요? 근데 다리는 조금 잘렸고, 허벅지까지 좀 나온 거 있는데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네. 네.